안녕하세요. Welcome to my podcast. A subscriber suggested a good idea to me. So, the topic of today's podcast is health. 건강. You will study vocabulary first, and you can see vocabulary again in pink when you read the script. 돈, 중요하다, 아프다, 관리하다, 야채,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여러분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행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만 몸이 아플 때는 여행이 재밌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건강하면 여행도 자주 할 수 있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요? 저는 야채나 과일을 자주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양배추, 바나나, 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사과로 주스를 만들어서 마시고 있어요. 운동을 하다, 목표, 바쁘다, 정신건강, 돌보다, 명상, 안정감, 환경.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저는 평일에는 요가를 자주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하기도 해요. 올해는 조깅을 자주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바빠서 조깅을 자주 하지 못했어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깅을 자주 하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은 정신 건강을 어떻게 돌보고 있어요? 저는 정신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명상을 자주 해요. 명상을 하고 나면 안정감이 느껴져요. 저는 청소를 거의 매일 해요. 환경이 깨끗하면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밤을 새우다, 향초, 술, 카페인, 차, 스트레칭을 하다. 숙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잠을 잘 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공부를 할 때 밤을 새운 적도 많았어요. 일이 많을 때는 조금만 잤어요. 잠을 못 자면 자주 피곤한 것 같아서 습관을 바꿨어요. 자기 전에는 향초를 켜고 조용한 음악을 들어요. 술보다는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셔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해요. 작은 습관들이 저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이 팟캐스트를 듣는 구독자님들도 늘 건강하세요. 이야기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요?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보통 잠을 얼마나 자요? 댓글로 말해주세요. Please tell me in the comments.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See you next time. Bye-bye.